오늘 마러니 삼각김밥을 싸봅니다. 한번 해보세요. 김을 1번을 그 위로 놓고 1번 보여주세요. 네, 1번. 네, 1번이 위로 가게 놓고 삼각형을 얹고 아무 방향으로 얹어도 돼요. 말하면서 해도 돼. 향 올려주면서 이렇게 넣고 재밌죠? 해본다니, 됐어요. 왼쪽 꾹꾹 눌러줘야 되는데 그냥 참치 넣으면 돼요. 됐어. 조금만, 밥은 그만 넣고. 너무 많이 넣어도 안, 위가 너무 높이 올라가요. 그 정도. 그래, 그래 됐어. 이거 많이 들어간 거다. 덜어냈다, 됐어. 됐어, 이제 밥 얹으세요. 아, 참치를 가운데 넣고 거다. 밥을 두 번 넣는 거야? 밑에 넣고 위에 넣고? 참치, 밥. 아, 약간 나는 우리 집에는 이틀이 뚜껑 있는 거 좀 큰 거거든, 높아서. 그래서 참치를 많이 하면 이제 4개 싸는데 이렇게 좀 얇잖아요. 이런 건 더 많이 쌀 수 있어. 됐어. 밥 조금 더 넣으세요. 야무지게 잘하네. 쑥 빼보세요. 쭉 잘했어요. 자, 밑에서 올리고 너무 높아? 괜찮아? 밥을 좀 더 내려봐. 그럼 저로 좀 더 가져가. 그렇지, 그렇지. 저쪽부터, 아무 쪽으로 같이 해도 돼. 맛있어? 맛있어, 맛있어. 들고 이렇게 보여주세요. 완성됐습니다. 삼각김밥. 다 마러니가 쌌어요. 쉽죠? 할 수 있겠죠? 네. 사진 하나, 둘, 셋. 됐습니다. 됐어요?